저는 블랙박스를 볼 때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이게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랑 블랙박스에 찍힌 거랑 거의 비슷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요. 요거는 어떤가요? 실제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하고 블랙박스 영상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좀 비슷해 보이나요? 가로등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요. 아니,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도 한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블랙박스 더 밝은가요? 요쪽에 주유소로 가볼까요? 주유소는 이것보다 좀더 밝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 듯 하면서 또이 위쪽은 또 좀 어둡게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화질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 깜짝 놀라시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이군요. 뭐야? 다시요? 저희 강아지 한 마리가? 아이고,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강아지가. 다리 한쪽을 저네요. 트럭이 오니까 비켰다가, 블박차 오니까 잠깐 주춤했다가, 블박차 속도 줄이니까 건너가네요. 다리가 안 좋은 강아지가 무단횡단 하는데, 무리하게 마구 달려가지 않고, 처음 안될것 같더니 다시, 트럭 때문에 다시 되돌아갔다가, 제가 제 차를 보고 좀 멈칫하고서, 그제 차의 속도 줄이는 걸 보고 건너가네요.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상 깜빡이 켜고 급정거해서 강아지가 안 다쳐 다행입니다. 솔직히 강아지가 잘안 보였어요. 뭐 식물체가 바람이 나부끼는 줄 알았지. 바로 앞에 가서야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뭔가 보였을 때 미리 조심하셨으니까 피했죠, 이거요. 저기 앞에 트럭이 있대요. 뭔가 나부끼나? 바로 앞에 가니까. 앞에 가는 이분께서는 항상 한문철 TV에서 무단횡단 사고를 보면서 나 같으면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횡단보도 주의를 더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근데 앞에 가던 트럭이 가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고 그리고 뭔가가 신기뭐가 나풀거리는 가보니까 강아지. 미리 속도 줄이시고 앞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지키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저 트럭이 갈 때는 아직까지 녹색이었잖아요. 녹색 신호인데 왜 브레이크를 잡았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그랬으니까 이 강아지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강아지가 그래도 무리하게 뛰어건너진 않네요. 그래서 사람 술 취하면은 강아지처럼 저렇게 안 가요. 그냥 뛰어들어요. 근데 강아지 중에 이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저렇게 주인 없는 강아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저 목줄을 풀어놔 갖고서 집에서 잠시 혼자 산책 나온 강아지일 수도 있는데요. 저 어제 안경점에 갔다 오면서요. 자다가 막 안경이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점 가서 이거 좀 똑바로 좀 해주세요. 그러고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또 이렇게 불편하게 굽으시고 그리고 허리가 굽으시고 천천히 걸어가시더라고요. 아유, 힘드시겠다 싶은데, 뒤에 조그만 강아지, 요만한 강아지가 옷을 입히고요. 추운 날이니까 옷을 입히고, 이렇게 쫓아가더라고요. 목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인도에서 내려갔고, 인도 없는 골목으로 할머니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 강아지가 저 위험해 보인다, 위험해 보인다, 그랬는데, 마침 할머니가 거기서는, 일로 와, 이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가요. 또 불편하신 분이 또 안고 가시더라고요. 아이, 그래서 인도에서는 강아지가 할머니 한 1m 뒤로 이렇게 쫓아가고요. 요만해요. 몸무게 한 2kg도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인도가 없는 곳에서는 안고 가시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천방지축이지 않고 주인을 잘 따라가는 강아지도 있고요. 가끔 이런 강아지도 있습니다. 보실까요?
오른쪽에 저 강아지. 예전에 한번 보신 건데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어, 저 봐. 개 봐. 개도 신호 지키면서가 개도. 네. 그다음 여기 또 오토바이 오잖아요. 오토바이 여기 조그만 여기요. 여기 저 교통섬 옆에 여기 오토바이 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개가 여기서는? 그래서 어? 야 오토바이 오는 거 보고 가는 거 봐. 예. 겁나 똑똑하네. 근데 사람들은 특히 술 취한 사람들은 저 개만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변호사님. 어,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아,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